제 파탄의 시대, 중앙정치, 지방정치 할 것 없이 모두를 위한 가치관이 사라져가며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하이에나 근성에 민심이 각박해져가는 요즘 각종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중앙동 지역에서 술장사,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며칠간 장사도 안 돼 파리만 날리다가 어느 날 덩치가 좀 있는 남자 손님들을 세 테이블이나 받았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라면서 술값 20여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영업정지에 벌금만 잔뜩 두드려 맞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술값을 안 내려는 어퍼가기한 청소년들은 술값은 니들이 먹었으니 니들이 내라는 경찰의 지도에 돈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천시 청풍지역에는 같은 동네 제천시민이 수십 년 사용하던 도로가 자기 땅이라면서 출입통제에 이어 자동장치까지 만들어 이웃과 법적 분쟁까지 들어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도로를 막은 사람은 이웃의 땅이 청풍호를 바라보는 경치가 좋은 땅이라 자기한테 팔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총균세의 저자 세계적 석학 제라드 다이아몬드는 앞으로 기후사태 속에 2050년이면 자원고갈로 쫄딱 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살려면 얼마나 살겠다고 그리 욕심을 부리는지 각박한 세상에 상식과 양심, 우리 모두를 위한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어 큰일입니다.